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권말숙 교수입니다. 저 말숙이 안 사라졌어요. 저의 예명은요, 말숙 큐! 말숙 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수지큐 언니가 화낼 것 같아서 그냥 권말숙 교수라고 할게요. 자, 오늘은 기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김호중님 골든디스크에서 음반 부분, 음원 부분 신인상을 받으셨죠? 그런데 드디어 그 트로피를 받은 모습을 어제 공카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이 사진 써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어우, 써도 되는데, 어머? 근데 사진에 있는 우리 소속사 로고 어디 간 거예요? 해서 다들 그렇게 쓰시던데요. 어우,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호중님이 지금 군에 가 있기 때문에 공익 생활 중이기 때문에요. 소속사 로고가 없는 사진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권 교수님은 로고를 꼭 써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저작권이 소속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로고를 떼고 쓰시면요. 그거 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카에서 이놈 떼찌떼찌 할수 있으니까요. 혹 허락을 받은 분도요. 소속사 로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소속사에서 로고를 떼고 권 교수님 쓰면 그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신고당합니다. 혼납니다. 해서 저는 소속사 로고까지 붙였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카 내에서는 써도 되지만서도 그거를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쓸 때는요, 큰일 납니다. 일단은 소속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띵! 여기 있는 거,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로고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저한테 신신당부해갖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말숙이 하는 첫 번째 시간. 아우, 제가 오늘 진행이 처음이라서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권영찬 오빠가 진행한 거 조금 편집 좀 할게요. 자, 권영찬, 나와라. 얍!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고맙소, 고맙소. 우선 저에게 신인상이라는 이렇게 과분한 상을 선물해 주신 많은 팬분들. 고맙소, 고맙소.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저는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맙소, 고맙소. 지금 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고맙소, 고맙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뭔가 끝난 후에도 정말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전해주는 고맙소, 고맙소. 선물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고맙소, 고맙소. 우선 저에게 신인상이라는 이렇게 과분한 상을 선물해 주신 많은 팬분들 고맙소, 고맙소.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저는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맙소, 고맙소. 지금 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고맙소, 고맙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뭔가 끝난 후에도 정말
정말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전해주는 고맙소 고맙소 선물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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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하오.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낚시하기도 겁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호중 씨의 클래식 음반을 들으면은 야 이거는 뭐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음악을 들으니까 월척도 이만큼 큰 월척이 없어. 대한민국 넘어선 세계적인 우리 테너 트바로티 김호중 씨 멋진 무대 부탁해요. 야 이건 100만이 뭐야. 300만 가자.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바로티 김우중님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났네. 예? 2주 친정집 못 가는 게 경사났냐고요? 아유 그게 아니에요.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났네. 예? 안티카페 K씨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미를 받았다고 경사났냐고요? 뭐 그에 뭐 제가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났네. 우리 김호중님이 드디어 2021년 골든디스크 음반 부분에서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신인상 엔하이픈 트레저 김호중 그룹 엔하이픈 트레저 김호중이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1일 오후 비대면 형식으로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JTBC에서 생중계로 진행 성시경, 이다희가 MC를 맡았습니다. 엔하이픈은 영광이고 떨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과 방시혁 PD님, 빌리프랩 식구들 감사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엔하이픈이 되겠습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레저는 값진 상을 받게 되어 좋다며 새해 복을 크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밤낮없이 고생하는 스태프 여러분과 내일 발매 예정인 정규 앨범을 위해 애써준 YG 엔터테인먼트 스태프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김호중님은 영상을 통해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복무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선물을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1986년 1회를 시작으로 35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디지털 음원 부분에서는 아이유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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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응원드립니다. 김호중님의 2021년 골든디스크를 위해서 사실은 쭈쭈맘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 한번 제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리스 공식 팬카페에서 하는 총공 스케줄을 제가 외부에 알려드리고 싶지만서도 이 카페의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원어뮤직 코리아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을 눌렀고요. 지금 거기에 우리 호중님 노래 두 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클래식 앨범에 나왔던 위대한 사랑과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나 여러 음원 사이트 스밍도 하시고요. 다운도 받으시고 원어뮤직 코리아 영상을 보는 건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조회수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공 스밍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트바로티 아리스 쭈쭈맘님과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다뤄달라고 꼭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호중 신인상 거머쥘 수 있을까? 골든디스크 어워즈 후보 공개.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부문별 후보를 공개하고 인기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큐라프록스 이하 골든디스크 어워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큐라프록스가 디지털 음원 본상, 음반 본상, 신인상 등 주요 부문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바일에서 골든디스크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원 부문 후보에는 블랙핑크, 있지, 트와이스, 다비치, 레드벨벳, 마마무, 방탄소년단, 볼빨간사춘기, 선미, 아이유, 에이핑크, 오마이걸, 이아이, 제시, 지코, 화사 등이 있습니다. 트롯 가수로는 임영웅이 유일합니다. 음반 부문 후보에는 NCT, 슈퍼엠, 트와이스, 강다니엘, 뉴이스트, 몬스타엑스, 백현, 세븐틴 등이 있습니다. 올 한해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을 넘어선 김호중 역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어이? 별표 3개, 밑줄 쫙! 올 한해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을 넘어선 김호중 역시 후보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신인상 부문 후보로는 크래비티, 엔하이픈, MCND, T.O., 트레저, 위아이, 이은상 등이 있습니다. 김호중은 트롯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아이돌과 신인상 수상 경쟁을 펼치대깁니다. 오이 별표 밑줄 쫙! 김호중은 트롯 가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아이돌과 신인상 수상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심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발매한 음원과 음반입니다. 전년도 심사 집계 마감 기간에 맞물려 평가에서 배제된 노래와 앨범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원과 본상 후보는 각 30팀 30명이며 본상 후보 중 대상을 선정합니다. 인기상은 인기투표 시스템에서 실시한 팬투표 결과를 100% 반영해 선정합니다. 한편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오는 2021년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JTBC, JTBC2, JTBC4에서 방송됩니다. 야, 이러니까요. 우리 쭈쭈맘님을 비롯해서 많은 트바로티 아리스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방송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꼭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총공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검부터 줄 세우기까지 김호중 흔들림 없는 팬덤 화력 증명. 가수 김호중이 클래식 앨범으로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11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김호중의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이 공개되었습니다. 음원 공개에 앞서 김호중의 팬들은 김호중 클래식 앨범 실시간 검색어 총공에 나섰습니다. 총공은 총공격의 줄임말로 특정 팬덤에서 이뤄지는 집단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날 트바로티 아리스 팬들은 김호중 클래식 앨범이라는 키워드를 생성하며 열렬한 응원에 나섰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날 발표된 12곡 중 7곡은 차트인에 성공했습니다. 소리바다에선 모든 곡이 상위권에 안착하며 트바로티 저력을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선주문 50만 장에 육박하는 기염까지 토해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첫 정규 앨범 우리가로 53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트로트를 넘어 클래식에서도 막강한 화력을 보이며 탄탄한 팬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별표 5개 밑줄 쫙! 이제는 트로트를 넘어 클래식에서도 막강한 화력을 보이며 탄탄한 팬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로 잠시 무대를 떠난 김호중이지만 그의 기록 세우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덤과 함께 말입니다. 김호중은 현재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 후보와 신인상 부문 후보에 올라섰습니다. 트로트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거죠. 제30회 서울가요대상에서도 트로트상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로트상 후보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나훈아, 김수찬, 나태주, 조명섭 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0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2020 지니뮤직 연말 결산 후보로 올라 상위권 다툼 중입니다. 투바로티 김호중을 응원하는 우리 호이장군 유튜버도 사실은 극한 직업입니다. 많은 내용을 달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응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바로티 아리스 팬들도 극한 직업 같습니다. 김호중을 사랑하는 거 너무 행복한데 요즘 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기쁜 일로 생각하면요. 하루하루 우리 김호중님을 생각하면서 추억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연말 우리 김호중님을 위한 많은 선물이 있는데요. 먼저 더 클래식 앨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총공 그리고 스밍 그리고 여러 가지에 앞서서 한다면 우리 김호중님이 많은 상을 수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유 우리 오빠 그냥 진행 잘하네. 이제 2021년입니다. 오늘은요 1월 28일이네요. 우리 옵스킨 달력으로 하면요 이제 49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씨 가족이 쓰는 달력으로는요 이제 16개월하고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금방 갑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짧게 생각하시고 우리 호중님 음악 들으면서 총공하고 스밍하고 체해돌 투표하면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 말쑥이야 앞으로 함께해요. 말쑥큐. 어머 스즈키 언니 화내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김호중님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호중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호중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투바로티 아리스 언니 한 분 한 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투바로티 아리스 언니들 최고, 권영찬 교수 최고, 오빠 나 잘했어요.